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11월에 출시되는 현대자동차 플래그십 세단인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인데요. 최근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이 본의 아니게 공개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썬팅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찍힌 것 같은데요. 내외부가 모두 공개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모든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두 다그 사진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것은 인정을 하나, 한 브랜드를 이끌어가고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디자인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든 사람이든 사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뭐든 실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인 제가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실물을 출시가 되기 전에 먼저 한번 보고 올까 하는데요. 다음 주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프리뷰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프리뷰 행사에 가기 전에 먼저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상세히 디자인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모두 다 굉장한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 전면부의 디자인인데요. 선이 굉장히 강조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닛을 보게 되면 파워돈 보닛을 통해 이렇게 두 개의 굉장히 굴곡진 라인을 통해서 볼륨감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전면부 범퍼나 사이드 휀더 부분도 굉장히 선이 강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굉장히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헤드램프가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상을 갖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독특한 주간전조 등을 가지고 있어요. 주간전조 등이 마치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서 비춰지는 것인지는 실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을 보면서 떠오른 차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2018년에 공개되었던 현대자동차의 컨셉트카인 르필루즈 컨셉을 가진 차량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신형 소나타, DM8 소나타도 르필루즈 컨셉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신형 소나타보다도 신형 그랜저 디자인이 조금 더 컨셉트카 르필루즈에 가까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되시면 이 사진은 2018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르필루즈 컨셉트카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에는 두 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왼쪽에 네이비색 정장을 입으신 분이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장 이상엽 전무,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검은색 어두운 정장을 입으신 분이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피터 슈라이어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날 제네바 모터쇼에서 르필루즈 컨셉트카를 공개를 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는 방향성을 이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현대자동차에는 이러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진 차량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나온 소나타 터보 모델도 소나타 센슈어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르필루즈 컨셉트카를 대입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르필루즈 컨셉트카와 전면부는 상당히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이상엽 전무님을 만나서 과연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얼마만큼의 르필루즈 컨셉을 반영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후측면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면부에 이어서 후측면부도 굉장히 선이 강조된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 후측면부를 보게 되면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살아있고요. 리어 휀더 부분에도 선으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끝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도 선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테일램프 또한 입체적인 선을 강조해서 스포츠카 못지않은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후측면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측면부의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왼쪽 하단,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면 측면으로 빠진 듀얼 쿼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대로 일직선으로 쭉 뻗은
만든 게 아니라 측면으로 살짝 비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하고 세련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신형 그랜저에서 적용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전부터 페이스리프트지만 C필러 라인까지 대대적으로 손봤다라는 걸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공개된 C필러 라인은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두꺼워졌다라는 것만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생각보다는 적은 변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실물로 보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실물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테일램프일 것이에요. 최근 신형 그랜저 모델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일직선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신형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더더욱 간결해진 일자형 테일램프를 갖추었다라는 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왼쪽은 밝은 인테리어 모습이고 오른쪽은 어두울 때의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밝을 때의 느낌과 어두울 때의 느낌이 또한 상반되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왼쪽 사진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단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을 보게 되면 현재 신형 소나타와 동일한 핸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투톤 가죽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핸들이 적용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평형 레이아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탔을 때 굉장히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레이아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소나타와 동일하게 버튼식 기어 변속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센터페시아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하단을 보게 되면 시트에는 전동 허벅지 지지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발광 도어실은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저렇게 제네이스처럼 도어실에 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냥 발광이 되지 않은 알루미늄 크롬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어두운 곳에서 촬영된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유사한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특징이에요. 이전 그랜저는 무슨 고래밥 디자인이다 라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혹평을 받았는데 이번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많이 정돈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벤츠와 유사한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야간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64가지 혹은 그 이상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지 않을까 굉장히 다양한 색이 적용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실내 감성을 업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본의 아니게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를 이끌어갈 플래그십 모델로는 조금 더 무게감이나 카리스마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센세이션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분명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을 것이고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프리뷰 행사에 직접 참석을 하여 직접 제가 실물로 보고 여러분들께 실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고 사진이랑 이런 부분은 달랐고 조금 더 디테일한 디자인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디자인을 총괄했던 이상엽 전무님을 만나 뵙고 어떤 컨셉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를 디자인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제네이스 GV80에 대한 디자인적이나 출시 예정에 대한 소식도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이것이 궁금하다. 나는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모르겠고 이 디자인은 어떤 특징과 어떤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했는지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어떠한 그랜저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렸는지 향후 출시될 현대자동차들의 디자인은 모두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뭐 여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날 이상엽 전문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께 또 리뷰로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은 만큼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리뷰를 열심히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라올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프리뷰에 대한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신형 그랜저를 비롯해서 제네시스 GV80 등등의 다양한 차종에 대한 소식과 신차 소식,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